Nice game to eat. Check this out.네, 여러분들은 에즈락, D&D컴, EMTEC 그리고 세계 최초 동영상 무료 프리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텐조이와 함께하는 NLB 4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SK텔레콤 T1K와 지니어 스텔스의 경기 3경기를 지니어 스텔스가 잡아내면서 2-1 상황이 됐습니다. 한 점 따라잡게 됐어요. 네, 네. 의미 있는 경기였다 강조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2-2 지니어 스텔스가 이번 경기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5경기 블라인드 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T1K는 진짜 위험하죠. 로드코 직행이 걸린 경기인데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경기고 T1K로서는 여기까지 내주게 된다면 5경기 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 경기 픽베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트위치 선픽은 뺏긴다라는 개념보다는 피글렛 선수의 그 어떤 특유의 자존감이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 경기 분명히 본라인의 부진이 컸었고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먼저 가져올 게 없다면 트위치 통해서 내가 뭔가 다시 보여주겠다인데 오 그냥 야스 할리스타 야스 할리를 선픽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브라움 정도는 가져와야죠. 잔나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습니다만. 네. 잔나가 밀어내는 것도 보호의 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브라움처럼 들어오는 걸 그냥 띄워버리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뭐 사실 최근 추세에서는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닙니다만 스텔스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면 트레이스 선수도 또 야스 굉장히 좋아하고 잘 다루거든요. 이렇게 선픽으로 해놓고 나머지 픽을 보면서 마지막에 의외의 깜짝 미드를 꺼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던 말이 계속 그거였는데 트레이스 좀 작고 귀여운 거 하지 말고 저 남자답게 땀냄새 나는 거 네. 저 하면서 빠빠 들어가고 인식 걸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 팀의 흐름 때 어쩔 수 없는 거지 굉장히 작고 귀여운 캐릭터가 하고 있어요. 참동갓 나온 네, 참동갓 픽이 좀 필요하죠. 뭐 아트로스 이런 거 뽑으면서 빡 들어가고 일레의 말파이트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팀 게임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자 일단 미드 룰루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미드 코구모 탑룰루 탑룰루 미드 코구모 여기서 사실은 원래 오히려 알리가 베스트라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상대 알리 가져갔으니까. 아 근데 레오나는 좀 지금 컨셉이 안 맞죠? 네네. 지금 레오나가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 본인들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 코그모를 잡고 이니시를 못해서 끝내지 못했었던 그 답답함 자이라다 보니까는 그걸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레오나를 살짝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미와 브라움을 고민을 하다가 브라움을 선택을 예. 했습니다. 훨씬 낫죠. 네. 상대가 대놓고 야소우란 드러운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브람을 한번 막아주고 네. 회오리도 한번 막아주고 오 시바나라면은 그래 너희 그럼 한번 막아봐 우리 뚫고 들어갈 거야. 오 이건 바람은 방패를 막았지만 날라오는 시바나는 방패를 못 막거든요. 네 정면 승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그모와 트위치가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만은 어쨌든 지네어는 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자신들의 어떤 큰 조합 알리스타와 야소라는 네. 그 네.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이컨 다시 한번 경기를 캐리했던 코그모를 뽑아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신 그때 경기와 분명히 다른 거는 스텔스의 조합 컨셉 자체가 완벽한 진짜 돌진이 되는 조합이거든요. 쉬바나, 이블린, 야소, 알리스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그모가 어느 정도 세다고 혼자 캐리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코그모를 노리기 좋은 챔피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그모를 노리기 좋다는 얘기는 그 말인즉 트위치조차 위험하다는 거죠. 트위치도 야소에겐 진짜 할 게 전혀 없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트위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궁극 파바바박 타이밍에 풀딜인데 야소가 장막 한 번으로 그것만 막아내게 되면 트위치는 다른 원딜보다도 오히려 딜링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지니어 스텔스의 상승되는 상승 길이를 과연 SK텔레콤 T1K가 막아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SK 지니어 스텔스가 이대로 그냥 5경기까지 끌고 나가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NLB 결승전이 광운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현재 티켓을 여러분들이 예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KT 홈페이지에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옥션 네네. 네, 티켓 옥션에 가서도 NLB 결승 관련 예매 또 그 공지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ITN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적립금 2,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2,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조립 PC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고급 대형 데스크탑 패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까요?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is out. 환영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락 D&D컵 EMTEC IT인조이가 함께하는 NLB 4강 B조 경기입니다. SK텔레콤 T1K 지니어스텔스의 네 번째 경기 2-1로 SK텔레콤 T1K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 야수오 시바나 존재 때문에 그리고 또 알리스타 때문에 코그모 트위칭 진짜 한타 때 내내 숨도 못 쉬고 좀 볼 게 많네요. 뭐 시바나 중국기도 봐야 되고 알리스타도 봐야 되고 이게 룰루가 급성장으로 띄운다고 그 챔프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조합 구도 자체가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지금 야수오 스펠 보시면은 내가 문 원딜 끝까지 물겠다는 판단에 네. 탈진 들었어요. 그 내가 문 원딜을 점화로 죽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성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딜이 물었을 때 원딜이 한번 생존하고 그 타임에 내가 딜을 맞으면 위험하다. 내가 탈진으로 버티는 동안 트리스타가 다 죽이겠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스펠 선택이에요 지금은. 혼자 딜이 아니라 지금은 시바나, 이블린, 알리, 야쏘가 정말 하나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캡틴 잭이 마무리하는 그렇죠. 깔끔한 그림을 지금은 스티스가 정말 조합을 잘 짰습니다. 자, 바텀 쪽에 다섯 명이 모여있습니다. 늦은임배라고 네. 하죠. 늑배 갑니다. 네, 솔랭에서 많이 나오는 늑배. 문도나 블리치아 특히 좋아하죠. 야, 근데 트위스는 레드 빼먹기를 시도를 해서 뭐 이거 굉장히 네. 재밌어졌죠? 네. 몰라요. 레드 스타트로 알고 있어. 정 레드 스타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먹고 앨리스는 자기 레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꼬이게 되죠? 이블리는 네, 뭐 귀한 하는 방법이 그냥 있고요. 레드로 뛰죠. 어, 이거 만나면 제이슨? 진짜 재밌겠는데요, 근데? 제이슨은? 기환 누르나요? 안전한 곳으로 일단 귀환. 네, 기환 눌러주네요. 뭐 그렇다고 버퍼 컨트롤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죠. 그냥 오, 이거 뭐야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앨리스가 레드를 가보고 깜짝 놀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앨리스는 블루만 먹고 레드도 어, 네. 그리고 이블린은 레드만 먹게 되는. 아, 이거는 예. 어, 다시 가네요. 블루 쪽을 갔다면은 이블린을 정레드 스타트로 생각을 하고 이블린이 우리 블루를 올 수 있으니까는 먹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죠. 꼼꼼하게 혹시 모르니 체크를 해보자라는 선택을 했고 체크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 벵기 선수의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같은 버프를 두 개씩 들고 있는 챔피언들입니다. 다음은 치열하게 딜 위한 중입니다. 이 라인 전 구도는 뭐 무난하게 가면 트위치 판정승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지금 트위치 약하기 때문에 더블 유로 아, 이 분쇄가 알리스타 하나 힐 찍어서 네, 박치기 분쇄는 안 되죠 지금? 어쨌든 체력 회복이 없는 SK텔레콤 T1K 네. 바텀 라인은 체력 관리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은 네. 스트레스가 이득을 받고 원래 이게 맞아요. 그렇죠. 조합 구도에선 그렇기 때문에 시스를 같이 먹은 트위치 판정승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지금 트위치는 초반 라인전에서 답이 없어요. 피글렛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딜교환 손해를 당장 보더라도 CS를 하나라도 더 챙겨 먹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 그렇게 빨리 먹고 귀환을 선택을 했네요. 정글러들은 안전하게 정글링 중. 네. 야, 또 시바나는 시바나 입장에서 얼마 만에 만라인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저건 싫어하는 말 라인이죠. 네네.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구도라. 그래도 룰루랑 라인전 할래, 라인스업 할래랑 라인전 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저게 근데 또 룰루의 그 만화 소모 때문에 버티다 은근히 보면? 예, 버티만 합니다. 일방적 얻어맞아서 힘들 것처럼 보이지만 맞다 보면 만화 소모가 되는 거 보면서 할만 하죠. 지금 룰루 보신 만화 별로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버티만 합니다. 도란 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때려야 그렇게 보게 될 텐데. 네, 저거는 뭐 시스 편하게 먹기 위한 아이템이겠죠 지금은. 네, 룰루 점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타워 안에서 죽을 일도 없고요. 자, 피글렛 선수 투도란. 똑같이 투도란 신발. 신발. 돈이 애매서나 산 것 같죠? 네. 싸움꾼의 장갑도 나올 돈이 아니었는지 신발 가네요. 이거는 SKT T1K 본라인전은 판정승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게 좀 힘든 타이밍, 힘든 조합을 가지고도 원하는 CS 챙겨먹고 원하는 타이밍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위치가 약점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쿠구모가 여신의 눈물을 사오고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제이선 선수는 상대방 정글 쪽 하정을 시도하고 있네요. 정글러끼는 계속 성장 중이고 미드조차 성장 중. 결국 뭐 한번 꽝 붙는 거 이외에는 별다른 상황이 안 나오겠네요. 정경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초반부터 네, 난타전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심의 어떤 바텀라인의 균형이 깨진 것도 있었고요. 지금 균형이 잘 맞다 보니까 크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진 않죠. 유지력이 유지력, 또 스킬 구성 자체도 그렇고 진화적이 좋은 라인 구성이고요. 또 그만큼 탑이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네요. 네, 전체적인 라인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탑이 뭐 서로 등 보이면 라인전 끝나는 근접 챔피언끼리의 싸움도 아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갱갈 데도 없네요 지금은. 미드는 서로 파밍 파밍. 네. 게다가 근래 보기 드문 오늘 만라인전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이건 만라인전 T1K가 좋아하는 구도 중에 하나긴 하죠. 오, 뛰어들어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자, 손 탈진. 탈진. 마 탈진. 야, 정말로 앞에 들어와서. 아, 자, 회복으로 역으로. 외스타 오로 위험해요 이거 힐. 자, 네. 이쪽도 회복. 브라움의 위험. 오, 아, 아 미니언! 아, 미니언 이걸! 자, 뒤쪽으로! 아, 잡지 못해요. 네, 내가 지킨 다로 빠져나갑니다. 오, 서로 스펙 똑같이 교환했죠?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만라인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성장하는 데 더 불리한 거는 사실은 트위치라고 놓고 봐야 되는 게 전멸이 서러운데 어쨌든 트위스타나는 점프가 있고 트위치는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알리 전멸에 대해서 계속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알리 전멸 꾹 맞으면 트위스타가 날라오고요. 이는 뭐 계속 파밍 파밍 견제는 하지만 목적은 미니언이죠. 그렇죠. 자, 6렙 장기적으로 볼 때 진에어 쪽이 좋은. 앨리스 있으니까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브라 예 와드로 발견을 했죠. 앨리스를 알고 있습니다. 살짝 각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참는 모습. 이게 뭐 브라움이 전멸 궁극기로 띄운다 쳐도 알리스타가 막아줄 수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앨리스 한번 안 들어간 것 같죠? 이번에 위치 파악도 잘 안 됐고. 오, 이거 오, 핑화를 앨리스 대비해서 박아놨는데 체크를 했네요. 꿀이죠 꿀. 자, 이블린이 왔습니다. 이게 근데 에 그냥 급성장도 있고 일단은 에 이거 뭐 정글러도 지금 별로 딱히 할 게 없어요. 네. 지금은 룰루시바라는 방금 뭐 재밌는 장면은 이블린 옆에 있어 없어 심리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급해서 잘못 박았 제대로 박았네요. 살짝 뭐 아쉽게 박았네요. 아, 안 보인 네. 네. 네 이게 탑 갔어요. 탑 갔어요. 근데 이건 아 근데 트레이스는 또 뺐어요. 뺐어요. 호흡이 안 맞았죠? 네.
자, 급성장 아꼈습니다. 그 타이밍에 앨리스는 네. 블루 코그모에게 넘겨줄 수 있겠네요. 항상 룰루가 있는 라인을 경영할 때는 각을 잘 재야 돼요. 룰루 그 생존에 대가다 보니까. 그렇죠. 슈반 아이블린이 원래 잡기 힘든 챔프이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하드 CC가 없으면 이분이 그 룰루 잡는 데는 무리가 좀 많이 따르죠. 앨리스가 옮겨갔고 오면서 아 네, 앨리스 데려가네요. 급성장 있고. 아니 확실히 이 둘 라인은 킬이 진짜 안 납니다. 이게 전멸 뺐습니다. 그러니까 전멸까지. 자 이렇게 되면 룰루 전멸 있습니다. 이게 반짝반짝창 한 방으로 죽지는 않는데 뭐 그 다음 네. 돌아와 픽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돌아오는 게 무서웠던 것 같죠. 자 바텀은 CS 잘 챙기고 있어요. 트위치도 이러면 트위치 판정선 맞죠? 그렇죠. 힘드네요. 드래곤 타이밍이네요. 아 직각 타이밍을 잘 재고 또 미리 야수의 힘도 있다 보니까 제네시스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겠죠. 또 탑에서 룰루가 급성장이 빠졌으니까 순간 이동을 합류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라 용해분도 없다 하더라도 할만하겠다 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앨리스가 아마 블루를 주고 집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겠고요. 네. 그리고 이 블루는 이블리이 가져갑니다. 드래곤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앨리스 위치가 체크된 것 같죠? 네. 아 근데 예, 네, 좀 거리가 애매하죠. 어? 이러면은 어 네 와드 지운 건 조심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편으로 빠집니다. 네. 브라우 맞았어요. 자 순환이동. 근데 알리스타 한번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죠? 자, 알리스타 이블리. 잘 막아주고 오인 표시 탈진 질풍검 질풍검 잘 빠지고요. 아 펀치 잡아내요. 합류 좋아요 양팀. 아니 브라우미 쭉 때렸는데 외진탄 펀치. 네 어쨌든 슈바나 순간에 넣는 쿨타임이었고 근데 이게 괜찮은 게 지는 입장에서 뭐냐면은 야수가 죽었지만 잃은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지금 미드 웨이브 잃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슈바나가 메꿀 수 있고 탑에서 먹는 걸로. 어 미드 타워 밀어내면 또 얘기 달라지죠. 미드 포탑 밀 수만 있다면 뭐 네. 이거는 또 TMK가 판단이 좋네요. 네. 네 바로 그냥 강하게 탑을 지킬 수가 있고요. 페이커 선수가 오히려 합류를 하면서 드래곤을 먹어서 사실 손해볼 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빠르게 미드를 밀면서 이득을 또 잘 봤죠. 그렇습니다. 자르고 많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글로벌 골드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200골드 정도. 자 하지만 탑포탑을 미드 1차 타워를 네 미드를 밀면서 또 글로벌 골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트위치 8레벨 불함이 없는 사이에 좀 혼자 경험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거 둘 다 오른쪽 오고 있고요. 블린 부시 쪽에 숨었습니다. 앨리스 거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알리스 스펠은 다 있습니다. 탈진도 다 있어요. 잡을 수 있죠 이거는. 한 번 스미스 타나가 아, 안 되네요. 잡혔죠, 이거 잡혔습니다. 이블린의 유예갱킹. 알리의 무서움. 야스오가 코그모. 그러면서 미들 잡아 앨리스 왔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이거는 그냥 막기만 해야죠. 저기 포탑을 막아낼 수만 있다면 분명히 또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예 그 TMK는 막는 것만 신경 써야지 괜히 뛰쳐나가다가는 슈바나 넘어오면서 난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룰루는 순간이동이 없는 상황. 팽팽하네요 이번 경기.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디트레이스 10레벨 망령의 두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밀고 짓거고 하면 되죠. 저 라인은 한쪽은 점화가 되면 좀 유용할 수 있는데 점화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저럴 거예요. 뭐 물론 페이커의 코그모는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조합상 큰 코그모 캐리를 기대하기에는 스텔스가 코그모 잡기 좋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도 사실은 지금 코그모를 어떻게 더 망가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오 이거 이분이 근처에 있으니까 노려 보는 건데요. 감타 여보 이거 빠지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 정말 트위치와 코그마 노리기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커가 저 특유의 스펠로
한타 때 잘 살아남고 왠지 트위치만 죽고 코그마가 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불현듯 나긴 해요. 선수가 선수이니만큼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을지 혹은 이... 거꾸로 그 페이커만 너무 집착을 해서 스트레스가 피글렛에게 각을 내어줄 가능성도 있긴 있겠고요. 자, 이블린 바텀 또 왔습니다. 알리스타 스펠은 없어서 지금 한 번에 치고 들어가기엔 네, 지금 풀스펠이요. 피글렛 포만드. 그 사이 어쨌든 트레이스는 룰루를 상대로 먼저 탑을 미는데 성공을 했고요. 저기 아까 그 미드와 탑을 바꾼 효과에서 나온 거였죠? 자, 그래서 이블린이 드래곤 준비하네요. 3거리 핑크화드를 지워줍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바스타드 소드가 아니라서 재밌는 장면인데 불타는 컵케이크. 저게 저건 양반이 이제 잭스한테 넣으면 잭스 반격. 반격이 돌아가서 도망가야 돼 컵케이크한테. 어쨌든 트레이스가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블린이 딱 한 번 갱킹 외에 안 가주는데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라인은 갱을 안 가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네. 그 스트레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바는 막 크게 성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먹는 만큼만 먹으면 되거든요. 자, 제스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와드를 핑크 와드를 꼼꼼히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벵기 선수 바텀 라인 없고요. 오랜만에 갱 왔는데요. 네, 이게 알리스타 라인 또 갱하기 힘들어서 이게 트리스타야 노려야 되는데 아 리아 봤네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안 되면 공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밀쳐낼 네.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조금 더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꼼꼼하게 와드를 설치해서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 그 탑은 시바나가 조금씩 압박을 높이네요. 네. 템이 이렇게 갖춰지면은 점점 시바나가 할 만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든 마나 소모에 좀 부담을 지니고 있는 룰루로서는 후타도 먼저 밀렸고요. 네. 이렇게 밀고 딴 데 가버리면은 따라가기도 애매해서 따라가다가 네 결국에는 뒤돌아서야죠. 자, 드래곤 나왔습니다. 계속 시도 중. 이거 시바나 올 때까지는 네 시도 안 하는 게 낫죠. 시바나 이제 올 준비하는 것 같아요. 벤시 뽑았죠. 내려옵니다. 시바나 바로 탑으로 안 가고 있어요. 룰루는 순간이동이 있습니다. T1K는 이번 드래곤까지 줄 생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그모의 성장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코그모 미드 코그모 특유의 그 레벨링이나 어떤 제 궤도에 올라온 타이밍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 굉장히 뱅기... 위험해 보입니다. 야수 전멸 빠졌고요. 전멸로 뒤로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전멸에 빠지게 되면은 드래곤을 네 이번 드래곤까지는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코그모가 포킹으로 일단은 체력을 좀 빼놓고 있습니다만 오! 야! 이야, 기습 대박! 그렇죠! 전원 돌진! 자 일단은 그래도 브라움이 궁극기로 역경을 녹여냈습니다만은 그렇죠!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가 거의 뭉쳐져 있는 곳에 스플래시 데미지 팍팍 넣었어요. 아, 너무 편하게 딜 넣었죠 캡틴 잭 지금. 그렇습니다. 하필 또 트위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돌진 네. 조합! 네 그 힘이죠 이게. 체이가 진짜 미친 소처럼 한 번에 쑥 들어가서 브라움이 아 또 밀어주고 강타 못쓰게 띄워주고 그래도 이거는 벵기가 저 하나 잡고 피글렛 지금 트리스타나 네 좀 줄타 위치가 애매하긴 하죠 트리스타나 위치가 그리고 자, 트리도 죽을 것 같죠? 다 잡으면 잡았네요 이거는 트리플 킬. 자 게다가 트리스타나까지 잡아내면서 야. 아까 봤던 손해를 또 잘 풀어나왔습니다. 팽팽하죠 골드로 보나?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이었는데 체이가 그림같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여기서 브라움도 여기 위치를 네.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야수는 시간벌이꾼이에요 그냥. 그렇죠. 시간만 끄는 트위스트 하나 다 정리하는 그림 나오죠. 아군들을 조금 더 기다렸기를 원했는데 트위치가 오기 전에 한타를 열어버리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였죠. 에스가 시선 끌고 필렛에 하바와 파이팅. 그 트윈스타가 좀 헤맸죠? 네, 룰루를 아까. 잡으려다 실패해서 아, 그래서 네. 앞전면 판단 좋았어요, 피글렛 선수. 룰루 때리다가 전면 빠진 게 좀 아쉬웠죠, 트윈스타는. 고치감을 맞추면서 드리프킬을 가져갑니다. 자, 6킬 대 3킬, 글로벌 골드 비슷비슷합니다. 뭐 700골드 근소하게 스트레스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런 비슷한 장면이 삼성전에서 나왔었죠?
이거 그냥 녹았죠? 톡! 갑자기! 네? 제압 킬. 네, 집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 쪽 과드 하나 받고 살짝 욕심을 냈죠? 여적도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코고모가 야스오이 시켜서 방템을 가야 되기 때문에 딜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팔목보호들에 가서 지금 딜로 싸워 꽤 많이 발생하겠네요. 레벨 상황 자체도 상대적으로 우위거나 한 게 아니고 공작 캐리는 지금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모로 아까 장면에서도 그 장면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이런 식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겠죠. 코고모와 트위치 둘 다 성장을 잘해서 어느 한쪽이 물릴 때 그렇죠. 나머지 한 챔피언이 정리를 하는 아까 장면에서 트위치가 없었을 때 사실은 뭐 체이서가 잘 물었길 망정이지 그렇죠. 주변에 트위치가 있었다면 또 분위기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킹쿠아드 정리 공속 차이 자치하자 싸움 치열합니다. 트리사나는 그만의 대검 그리고 트위치는 모란건입니다. 어차피 딜이 이제 좀 나오네요. 아이고 밀어주고요. 타워 밀 생각 타워 밀고 물어볼 생각인데 지금 잘 빠졌어요. 일단은 피글렛이 핑화까지 트위치 피글렛은 살아가야죠. 오락 쓰고 도망 만두 선수 살아갔고 아 피글렛 잡히겠는데요. 아슬아슬한데요. 이속 안 닿아요. 야 체인 아 닿지 않았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만 자 이러면서 캡틴 잭이 야수가 막아주고 있죠. 위에서 야수가 막아주고 있어. 코그모 코그모 그냥 체인선 죽고 체인선 죽고 빠져야죠. 더 이상 무리하는 건 좋은 판단 같지 않은데요. 근데 야수의 활약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고치 슈바나가 슈바나가 순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야수호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플라이 왔어. 야, 기류로 살고 일단은 킬하느라 전멸 빠졌죠. 탈진이 없습니다. 탈진이 걸렸어요. 힘이 빠진다. 그 사이에 룰루가 탑을 밀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을 네. 잃었습니다. T1K 트레이스가 임팩트에게 저지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시에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간 이동을 그리고 방금 전에는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플라이 선수의 야수호가 위쪽에서 오는 팀목에 있는 앨리스를 차단. 완벽히 막았어요. 네. 혼자 거의 2대1 장판파로 막고 있는 동안 시간을 잘 벌었죠. 어떤 알리스타에 빠진 스킬쿨을 돌아오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그모 방금 전 뭐 전사를 확인했으면 또 킬을 가져갔고요. 네. 타워 깨고 들어가서 했던 거였죠. 후반 선수의 감각적인 대응은 좋았어요. 네. 시간도 쉽게 많이 끌었고 가자 이블린이 등장하면서 네 오래 살긴 살았고 여기서 알리사 스킬을 빼는데 성공하죠. 네 알리사 스킬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스킬 자체는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를 막아 여기서 플라이가 완벽 킬리스 막아주죠. 이때 저 와드를 미리 박은 것 자체가 복선이었죠. 아 그리고 만약에 그 피글렛 선수가 알리사 스킬을 빼지 않았다면은 좀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이미 트레이스가 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코그모 또 스펠이 없었기 때문에 탑진 네. 걸리면서 무기력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야수를 잡았어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해줬어요. 네, 그럼 4킬째 대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뭐 스텔스가 유리하긴 하나 큰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09도 차이 방금 전 싸움은 한타는 이겼지만 뭔가 추가적인 일이 발생하진 않았죠. 그 사이 어쨌든 룰루가 또 탑을 밀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네 자, 룰루도 이제는 한타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아까 그냥 비슷하지만 이제는 정말 코그모뿐이야라는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가는 것 같네요. 트위치의 성장세가 지금 트리사나보다는 조금 뒤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풀 꺾였어요 지금 암살이 힘들죠 지금은. 여타 AOS는 어떤 장르의 게임이든 암살자는 1대1에서 이길 수 있어야 효과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체이의 이 팩이 지금 또 전멸이 있고 코그모는 전멸이 없다. 그 말인즉슨 언제는 들어가서 코그모를 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무서워요. 아파요 트리사나. 야수 위치가 좋고요 지금은 플라이도 전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어요. 자 그냥 들어가버리네요. 장막 있나요? 자 그런데 플라이 선수 체력 많이 빠지는 거 좋지 못한데요. 장막으로 막았습니다. 미드밀고 들어오는 건 알리가 막아주겠죠. 네 야 이거는 뭐 킬까지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장막으로 입구 틀어막고 타워 미는데 효과를 받고요. 이걸 지금, 잘 막기만 하면 돼요. 트리스 백포지션 준비합니다. 네, 고치 받았습니다. 진행은 안 좋죠. 스킬 쿨 벌어야 돼요. 어쨌든 야수의 궁극기 스킬
아직까지는 야쏘 레벨이 최우선결이 바로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반 정도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서서히 후탑쪽으로 빠지고 있는 진의 스탯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다가 버티면은 뭐 알리스타 힐도 있겠다, 야쏘 궁 돌아오겠다, 스탯은 굉장히 좋거든요. 자, 핑크하드. 자, 미드룰루 조심히 들어가서. 자, 궁극겸 알리스타 노려보는데 장막 좋습니다. 오, 트리디 룰루 전멸 빨리 빠졌어요. 자, 시바나 들어와서 채우고. 아, 최속길 들어왔고요. 자, 시바나 달려보냈습니다. 잘 먹어주겠죠. 자, 쿠고 벽에 꼈는데요. 야쏘 쿠고 탈진, 쿠고 탈진. 트위치 잘 빠졌고. 아, 그 야쏘 살았어. 아, 트위치가 살긴 살았는데 트리를 막을 수가 안 되죠. 앞점프 그리고 페이커 도망가면서 다시 뒤로 돌아서 곱사포. 혹시 모르는 힐 쓰면서 빠져나가는 캡틴. 이제 자, 이번에도 스텔스가 이득을 챙겨가네요. 아, 방금도 플라이가 잘하는 게 플라이가 진짜 컨셉에 딱 맞아요. 좋아, 컨셉에 본인이 어그로 다 빼고 트리가 딜하는. 네. 방금 진짜 극한까지 다 맞고 빠졌거든요. 뭐 방금 교전에서는 분명 페이커와 피글렛도 정말힘들고 특히 피글렛은 트레이스에게 완벽하게 마크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릴 거 다 때리다 전멸로 잘 살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조합 구성 차이가 이렇게 한타에서 힘이 갈린다는 겁니다. 골드 차이도 지금 무시를 못하고요. 네, 다시 볼까요? 여기서 플라이가 진짜 어그로 다 먹어요. 다 먹고 트레이스는 트위치만 막아줄게 내가. 네, 그 플라이 죽는가 싶더니 살아갑니다 저러고. 고구보가 어쨌든 뭐 탈진 걸린 상황 속에서 뒤를 넣어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사이에 다른 팀원들을 다 정리해주면서 사실상 코그모는 혼자서 살아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바나를 어그로 끄는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플레이고 좀 하기 쉬운 것도 맞는데 야쏘로 저렇게 어그로 끄면서 딜 넣고 빠지는 건 쉽지가 않죠. 야쏘는 암살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 정도의 느낌이죠. 그렇죠. 농구 따지면 파워포드 느낌? 그래서 뭐 시바나가 센터라면 골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뭐 리바운드도 하고 그래야죠. 자, 트위치 요모. 네, 템이 트리스나비는. 네. 좀 아쉬운 상황. 아, 근데 방금 장면에서 피글렛 선수가 그 와중에 파바바 피고 부시너머의 야쏘를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집중력을 보여줬던 거는 분명히 예, 발군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살아가면서 약간 좀 딜을 낭비한. 그쵸. 플레이가. 네. 되어버렸죠. 그리고 템 차이가 좀 느껴지고요. 한명이 붙은 캡틴제. 시야장악 싸움 치열합니다. 똑같은 것도 삼성전이랑 달라서 캡틴제 잡을 암살 챔피언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편하게 딜할 수 있어요. 캡틴잭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실수하기도 좀 어렵고 지금은 오 자신감이. 지금 제일 좀 섬세한 컨트롤과 판단이 필요한 선수는 바로 플라이 야쏘죠. 본인이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야쏘가 좀 허무하게 죽으면 어쨌든 어그로가 한 번에 트레이기에 딱 허물려가거든요. 미드 이블링도 붙여 있어요. 시바나의 백포지션.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야쏘는 호응할 수 있는 거리 있습니다. 캡틴제가 점프로 한번. 네. 나갈 수 있고요. 네. 더 실패했지만 크게 의미 없고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진에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덜 빠진 게 됐고요. 네. 진에어니 갖추고 빠지게 된 꼴이 되어버렸죠. 네네. 자, 6천 골드 차이. 분위기는 스탯스가 좋습니다. 계속 벌어지겠죠. 상대방의 조합에 이게 알리아스호라는 정말 유리할 때 싸움 이끌어내기 좋은 챔피언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굉장히 성장을 잘했어요. 그렇죠. 네. 야쏘 역시 또 방템 둘러주면서 진짜 안정적으로 탱킹하면 돼요 지금은. 탈진도 본인이 맞을 게 너무 뻔하고. 시바나 역시도 모랑 몰라카와임을 올려주면서 야쏘 맞는 시간 동안 딜할 생각 하고 있고요. 지금 트위치가 트리 암살을 노리면 본인이 오히려 죽는 상황이다. 대기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좀 힘든 얘기긴 한데 SKT1K는 어쨌든 카이틴 밖에는 지금
한타 때 이기는 그림이 딱히 그려지진 않죠. 코그모 트위치도 카이팅 카이팅 룰루가 좀 도와주고. 자 일단 스플릿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탑에서는 야스오가 바텀에서 시바다가 일단 룰루는 탑을 먼저 마크를 하고 있고요. 바텀도 라인이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론 쪽 시야 먹고 있고요. 바론 시야 먹히면은 카이팅이 좀 어렵긴 하죠. 네. 코드 시바나는 계속해서 라인 압박 주고 있고요. 네. 하다부터 진영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바나 때문에 약간 좀 진영이 흔들림을 갖춘 채로 바론 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좀 둘 셋 나눠서 들어가다 보면 잘리기 쉽죠. 알리 전멸이 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브라운 체력 관리가 지금. 시바나 백포지션 노리네요 여기서. 저희니까 백포지션으로 인신을 걸지 않아도 얼굴만 보여주는 그렇죠. 것만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비켜 우린 타워 밀 거야. 네. 네,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덩치 큰 누나가 비키려면 비켜야죠. 아 고구마 16 찍긴 찍었는데 그 환경이... 16을 활용할 각 거리 조절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잘 안 나와요. 돌격할 수 있는 챔프가 워낙 많아요.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알리스타가 전멸궁으로 한 명만 뛰면 그 챔피언 죽습니다. 심지어 야스오가 전멸 쓰면서 궁웅을 하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스텔스는 그런 모습을 이미 또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에어 스텔스 쪽에 전멸 스펠을 다 빼버리고 싸움을 한다면 할 만하겠는데 전멸로 한 챔피언 물고 늘어지면은 그 챔피언 죽는 구조라 본인의 전멸보다 상대방의 전멸이 더 무서운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자 도전은 일어나지 않고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뭐 시야 싸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SKT가 좋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꼭 좋다는 법은 없어요 지금은. 상대도 시간이 흘렀을 때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챔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시바나나 시바나가 특히 또 탑솔 중에서 골드유를 잘 받는 챔프 중 하나고요. 야수는 말할 필요 없고. 드래곤 정도는 싸움. 네 한자로 먹을 수 있겠죠. 유추아 빠졌네요 페이커. 와 이거 알리... 체이의 전멸을 좀 의식을 했네요. 네 알리스타 때문에 전멸이 있긴 합니다. 유추아가 빠졌습니다. 이런 거죠 알리스타. 전멸 있는 알리스타의 존재감이. 근데 코그모 블루가 없는 상태라 오래 싸우면은 SKT는 좀 힘들어지죠. 포킹하는 건 좋은데 정작 중요할 때 마나가 빠져서 좀 헤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나 관리 잘하고 있네요. 사실 뭐 저희가 아무리 뭐라 해봤자 페이크 본인 나와서 관리 잘하겠죠. 선수 선수님만큼 제가 말할 뭐 아 그럼 저희가 해설이니까. 네, 네.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네. 누구한테 지금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말해야죠 그래도. 네. 와, 양 팀이 워낙 지금 긴장한 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먼저 뭔가 인실을 걸기에도 애매한 상황. 네. 어쨌든 스텔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게임이라도 지게 되면 그대로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3-4위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승행 못해요. 케이도 지금 진짜 신중해야 죠. 이거 지면 다음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블라이드 빅이요 심지어 예상도 못합니다. 네 기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 치고 나가면서 뒤로뺑이 만들고 이 안쪽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진영이 좋거든요. 반응쪽 시야 다 먹은 상태라 그러니까 케이는 어떻게든 뒤로 안 빼려고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밀어넣으면은 스텔스가 아까 트리스와랑은 핑화라는 후방 지역이 생겨서 그렇죠. 거기서 또 순간이동을 통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케이판 난 용주고 미드밀거나 바론 쪽 시야 먹을 것 같은데요. 바론 시야만 먹고 트라이? 우리 딜 된다? 와드 있어요. 와라 대단히 위험하죠. 시바나가 좀 빨리 뛰어가죠. 이블린은 이미 대기하고 있고요. 아 이건 블러핑이네 블러핑이네요. 빠져 빠져 우리 온다 빠져. 트리스타 없지만 자, 빠지라고 시도 보내고 있고 먹습니다. 그냥 먹어요. 아니 좀 딜이 아니 이게 극딜이 안 나와요. 네 싸웁니다. 저기 카소스가 아니고 자 트레이스가 안쓰고 트위치를 물었어요. 창동가 지금 너무 제대로 빼주고 있죠. 그리고 빠지고요 이러면 자, 최후의 숨결 창동가 그렇죠. 이런 챔피언 해야죠. 이 선수 룰루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이거를 펭귀가 마무리 됐죠. 이거는 못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다 잡히겠는데요. 상처를 치를 사람 어디 없나 없네요. 마지막 쪽까지 에이스 그러면서 바론까지 덤으로 가져갑니다. 12,000골드 차이
12,000군데 차이에요. 치리치를 궁으로 문 게 아니라 걸어서 물고 궁을 썼어요. 창동 가서 저런 게 확실히 어울립니다. 남자다운 챔피언 본인이 들어가서 어그로 다 빼고 얘들아 가자 이러시고 끌고 가야지. 네. 그만 깽깽이 말로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선수는. 조합 근본적인 조합 자체가 스텔스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는... 받아칠만한 또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금 전 어떻게 한타를 걸어보기 위한 그런 시도였는지 어쨌든 본인들에게 독약이 됐어요. 한 번 당하고 안 당하라는 거죠 스피테스. 방금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진짜 시바나 좀 어이가 없네요. 어? 트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있네? 어딜 감히? 그 체력 다 빼놓고 혼자 지금 트위치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유유히 탑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틈을 알리스가 잘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겟 또 동시에 탈진까지. 저거 아마 야소 탈진인 네. 것 같죠? 그리고 캡틴 잭 프리딜하다가 앞점프. 자 이렇게 되면 한결 운영하라 편해졌습니다. 미드 억제기를 일단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적까지 처치하는 모습이었죠.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버티면서 템포 붙는 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그냥 우리 간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면은 오! 하면서 열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갈게 라고 할 때 포킹 좀 얻어 맞으면서 좀 아프다 나중에 들어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별로 안 아플 거예요 그럼 포킹도. 트위치 입장에서 시바라는 뭐 정말 답이 없는 아이템들이 완성이 됐고요. 가시가복까지 완성이 됐네요. 네, 그렇다고 코그모가 시바나 때리면 그건 진짜 게임 끝나는 거고요. 항상 탑솔로들이 탑 탱커들이 AD 방어템만 주러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적 스킬 딜러가 날 때리면 스킬 쿨타운 우리 팀 편해지니까 그렇죠. 방어템만 들러주는 코그모는 스킬 쿨은 짧은 편이지만은 대신 마나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결국 전투 지속력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킬 쿨도 지금 엄청나게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당장 슈바나가 눈앞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렵네요. 카이팅을 한다는 그런 좋은 전술이 있음에도 시바나가 모든 걸 무너뜨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건물 뒤에 언패에서 총 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언패물을 시바나가 그냥 몸으로 날려버리니까 맨몸이 되는 거죠. 헐크 앞에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돌려 깎으면서 시야 먹고요. 하지만 스텔스 후반 힘 빠진다는 이걸 지네요.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기 힘든 상황이긴 해요. 1경기보다도 훨씬 힘들긴 해요. 진짜 이건 더 이상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죠. 그니까 어 캡틴 잭 이런 플레이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캡틴 잭 어그로 끌어주고 룰루 노리고 있는데 아 자, 이거 지워버리죠. 말기 힘들어 아, 보이죠.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생존하고 룰루 전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 빠졌네요. 그냥 빨리 빠졌네요. 임팩트도 예, 여기 뭐 줄 생각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냥 끊는 정도만 네 지금 또 공짜로 민 게 됐고요. 스텔스 입장에서는 아 계속 두드리는데 저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프죠 지금은. 네 전멸 트위스터 딜이 아 고치강타 노렸습니다. 무라움이 아파요. 방패 부서지는데요. 네 진짜 부서질 뻔했어요. 네 아 바텀 억제기가 포탑까지 내줍니다. 여기도 조여야 되고 또 탑까지 가겠죠. 순회 공연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미드 바텀 두 개째 밀었습니다. 다음엔 탑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돌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억제기 두 개 밀어놓고 뭔가 어이부리 그, 집가네요. 네 운동장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은 또 좋은 건 스텔스예요. 귀한합니다. 드래곤 먹고 시야 먹고 바론을 가든가 탑을 두드리든가 둘 중에 하겠네요. 그래도 요런 움직임 다 봤었더라는 건 의미가 있죠. 여기서 혹시라도 이번 트리스탄을 끌어낸다면? 아 근데 알리스타가 룰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리 아... 원탱의 트리 원딜 조합인데 1탱1딜이 네. 너무 세 보여서 저 어떤 RPG 하는 것 같은 굉장히 효율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탱, 힐, 딜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둘인데 그렇죠. OP 조합이죠 지금 상황에선. 최소한 지금 일어나 2대2, 3대, 3대2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겁니다. 알리스타 트리스나가 레드 챙기고 그리고는 시바나 혼자 먹나요?
제 팀장 풀템이네요 이제. 자 이대로 뭐 탑을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시바나가 바텀을 밀고 나머지 챔피언들이 푸시하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알리 전멸이에요. 알리 전멸. 또 알리 전멸 신경 써가지고 알리 전멸과 그 거리를 유지하면은 딜을 못 넣거든요. 그렇죠. 미치는 거죠 진짜. 결국은 뭐냐 캡틴 잭을 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막 빠진 잠깐 빠져 들어가다가 또 알리 오 이런 거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알리 때문에 알리 때 못 들어가요 알리 때 못 들어가요 지금 자 근데 야쏘도 좀 많이 맞았고요 이번 타이밍 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리스타나랑 쉬바나가 트위치 너무 잘 힘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트위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트리스타나 때문에 자, 트리스타나 누를 수 있느냐 체인가 아, 이블린이 마무리 안 됐죠 어? 자 그래도 빨리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무리 안 된 건 좀 치명적이에요 체력 채우고 올 수 있습니다 어, 아, 이거 밀고 빼야겠는데요 네 밀고 빼야죠 밀고 빼야죠 갑자기 밀고 빠지네요 밀고 빠지면 스트레스도 약점이 없어요 네 아 그동안에 또 진박아야 되네요 네 타워 하나 저... 하나 더 아 겨우 지켰네요 네 이제요 지금 이 정도 한타의 승리로는 큰 이득 보기 네. 힘듭니다 진짜 기적의 한타였거든요 네. 사실 방금 전 플라이 선수가 너무 좀 조급하게 네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왜냐면 알리스타 버텨주고 있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캡틴 잭이 물렸다 내가 가서 어그로 끌어야 돼 좀 그런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역할은 체이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상황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 하나쯤 네. 뭐 그럴 수 있어? 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네 워낙 또 상황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거 좀 팽팽한 네. 5대5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죠.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17,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알리스타 미카엘도 있네요 네. 지금 게다가 미덕쟁이도 밀어놓은 상황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리스타가 그냥 트위치 쳐다보면 돼요 계속 쳐다보면서 딜하지 마 이러면은 그냥 치고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알리스타는 거의 뭐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이 트리스타나만 지키는 그런 플레이만 해도 네. 네 지켜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는 게 곧 지키는 거고 어? 네 바론 이것도 네, 코그모 스펠 네, 뭐. 없어가지고 이또 서로 스펠 다 빠지면은 좋은 건 스탯스거든요 자 그래도 주면은 휘둘리다 끝난 어? 들어갔어요? 네. 자 근데 코그모 위치는 괜찮은 편 쉬바나가 넘어가면서 그러면 코그모 위치는 그러면은... 좋은데 쉬바나 위치도 만만치 않게 좋아가지고 트위치 자 왜 트위치 아, 잘 들어왔어 아 트위치 쉬바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블라인드 가는 분위기죠 아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막을 것 같죠 코그모 마나 상태도 안 좋고 크리스탄 앞점프 와 길이 풀도핑 트리스타나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대2 스텔스가 이걸 블라인드까지 끌고 가네요 블라인드 가네요 지네어 스텔스가 네 번째 경기 잡아내면서 2대2 동점 5경기까지 끌고 갑니다 굉장히 스텔스다운 경기 운영으로 이긴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캡틴 잭 특유의 캡잭 믿고 가자 그렇죠. 그런 저 컨셉과 그래 캡잭을 보호해 어그로 내가 끌어줄게 플라잉 와서 해주고 네. 또 야소도 잘하니까요 캡틴 잭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캡틴 잭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이 조합의 핵심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렇죠. 코그모를 코그모가 결국에는 뻔하게 다시 쓰는 거 스텔스한테 이거 두 번은 안 먹힌다 스텔스가 명확하게 이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재밌는 건 어쨌든 소드도 그렇지만 이 야소 트리스타만 조합 승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야소 트리스타만 나오면은 야소가 어그로 끄줘서 트리스타나 프리드라는 구도도 만들면서 잘 이기고 있거든요 네. 야소가 트리도 트리지만 야소가 핵심이죠 결국에는 네. 항상 멋진 승리 만들어내는 팀들의 중심에는 야소가 있었습니다 네. 자 2대2 동점입니다 페페 승승 지네어 스텔스가 3-4경기를 잡아내면서 5경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5경기는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마지막 경기죠 5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LB 4강 비주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